우유로 버터를 만들어요. 나비북스. 화창한 아침이에요. 무엇이든 잘하는 젖소 모카는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어? 저게 뭐지? 모카는 풀숲에서 이상하게 생긴 물건을 발견했어요. 동그란 통에 손잡이도 달려 있었지요. 우유를 담는 통인가 봐. 벌 안토넬라가 윙윙 날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바로 버터를 만드는 통이야. 나비 풀비아가 나풀나풀 날개짓 하면서 말했지요. 이 통에 우유를 넣으면 버터가 만들어진단다. 우유가 버터가 된다고? 그 소리를 듣자 모카는 귀가 번쩍. 우유로 만드는 것이라면 모카는 무엇이든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버터를 만들러 출발! 모카는 노란 버스를 타고 요리 학교로 떠나요. 버터 만드는 통도 함께 싣고 무릉무릉.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언제나 신나는 일이야. 모카는 드디어 요리 학교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예요. 버터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카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한단다. 요리사 선생님은 모카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드디어 버터 만드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버터는 우유로 만든단다. 요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 우유를 드릴까요? 모카는 부드럽고 새하얀 우유를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모두 모카의 우유를 칭찬했지요.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의 지방으로 된 크림이 있어야 해요. 우유를 통에 받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새하얀 크림이 둥둥. 버터 만드는 일은 정말 쉬운 것 같아. 그러자 요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럴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게다. 이제 우유 위에 뜬 크림을 버터 만드는 통에 부을 차례야. 모카는 새하얀 크림을 통에 옮겨 부었어요. 드디어 버터를 만드는구나. 모카는 정말 기대가 되었지요. 이제 모두 손잡이를 잡고 통을 돌리세요. 모카는 열심히 통을 돌렸어요. 크림이 굳어서 버터가 될 때까지 돌리고 또 돌려야 한대요. 모카는 땀을 뻘뻘. 손목도 아야. 팔도 저릿저릿. 이런 버터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드디어 모카의 우유가 버터로 변했어요. 야호! 내가 버터를 만들었어! 모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버터로구나. 요리사 선생님은 모카의 버터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모카에게 졸업장도 주었답니다. 모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아하! 모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모카는
버터 만드는 통을 가지고 계곡으로 달려갔어요. 솔솔 바람이 불자 버터 만드는 통의 손잡이가 바람에 술술. 고마워, 바람아. 모카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버터를 만들었어요. 염소 모양도 만들고, 깡충깡충. 토끼 모양도 만들고, 꽥꽥. 오리 모양도 만들었지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아하겠지. 우유도 버터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가 모카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젖소 모카가 만든 동물 모양의 버터들이에요. 모카가 만들고 있는 버터와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여러 가지 모양의 버터 만드는 통이 모여 있어요. 이 중에 젖소 모카의 것을 찾아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이게 뭘까요? 그릇 안에 핫케이크 가루, 계란, 우유가 들어있어요. 소금도 솔솔 뿌려져 있고요. 하은이가 그릇 안에 재료를 열심히 섞어서 알갱이 없이 곱게 반죽을 만들고 있어요. 종이컵에 핫케이크 반죽과 계란을 넣고 그 위에 건포도, 아몬드를 올려줬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씨 초콜릿도 넣어줬어요.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윙윙! 뜨끈뜨끈. 맛있는 냄새가 솔솔. 계란빵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계란빵.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